우리 강소라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. 네. 자, 영화 속의 액션 씬 생각보다 괜찮았다, 할만했다, 쉬웠다. 자, 마지막 오 아니다, 너무 힘들었다. X 하나, 둘, 셋. 어려웠나요? 어렵다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액션할 때 다칠까봐 무술 지도해주신 선생님께서 낙법 위주로 많이 알려주셨어요. 아, 그쵸, 또 여배우니까 생명 아닙니까? 어디 상처나면 큰일 나죠.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찍을 촬영 당시보다는 연습했을 때가 네,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액션 훈련을 하느라고 거의 뭐 전반에 굉장히 많이 힘을 빼셨겠어요? 어때요? 예예. 오, 그래요? 하면서 좀 나중에 또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던데 강소라 씨는 어떠셨어요?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떠나서 너무 자신감도 생기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호신의 의미도 그렇고 네 진짜 네 또 제대로 또 다른 장르 액션 영화를 해보고 싶어. 이제 과거 시대물을 해봤으니까 그쵸 그쵸 현대물에서도 한번 네 너무 기대됩니다. 포스터 속 우리 강소라 씨의 모습도 기존에 우리가 알던 강소라 씨 모습과 너무 달라서 궁금해지더라고요. 여러분 역시 기대해 주시고요. 이번엔 우리 그래서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동이랑 좀 선이 달라요. 네. 자전거 경주를 주로 하고 저는 다 따로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애국단이잖아. 네, 촬영일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 날 뭐 합천에 있을 때 해인사나 뭐 전주에 있을 때 전주 박물관이나 이렇게 네, 많이 돌아다녔었어요. 그래서 너무 되게 풍요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오, 즐겁게. 물론 촬영할 땐 또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날씨 또 따뜻해지면 많은 분들 또 여행 가시거든요. 네. 저희 언복동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도록 이곳에 꼭 가보세요. 추천 좀 해주세요. 저희 합천 세트장에서 찍었는데요. 아, 네. 찍는 동안 관광하러부터 많이들 오시더라고요. 오. 주변에 산도 많고 예. 네, 공기도 좋으니까 어허. 민물 고기가 되게 매운탕이 맛있어가지고 밥이 비벼 먹어야지 네, 겸사겸사 또 산나물도 맛있고 해인사 네. 밑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머 세상에 입맛이 거의 우리 엄마급인데 아 같이 좀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싶고 그러네요. 우리 강소라 씨의 꿀팁 듣고 언복동의 촬영지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봄에 꼭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.